저는 거기서 제가 실제로 뭐 고민하는 갈래는 크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뭐 그렇게 다양한 옵션을 놓고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제가 120일 전부터 선거 항상 뛰던 사람인데, 오히려 저도 지금 신당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선택이 늦어지는 것이지 비례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경선 접수 기간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러면 뭐그 기간 중에 마지막 날에 그 대표님의 지역구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외에 좀 염두에 두는 뭐 예를 들어서 용남권이나 TK권이나 대구권이나 이런 정도라도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통 공천 신청할 때 전략적으로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관위에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날짜를 박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120일 전부터 선거 항상 뛰던 사람인데, 오히려 저도 지금 신당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선택이 늦어지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개인적인 어떤 뭐 간보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인천에 7개 지역 정도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몇개 정도 7개를 뭐 제가 다 놓고 이렇게 검토한다기보다는 전략 단위에서 결국에는 컨셉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요. 저는 거기서 제가 실제로 뭐 고민하는 갈래는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뭐 그렇게 다양한 옵션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구 출마 계속 말 나오고 있는데 비례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비례 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당의 지지율 정체나 이런 것과 결부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앞장서는 게 아마 이준석의 정치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제 정치 인생에서의 판단 잣대가 됐다면은, 선거 때마다 서진 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험지라고 하는 노원병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제 정치의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추가 논의 있으신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다고 하는 방법론이 억지로 짜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관위 측의 이야기도 다르고, 실제로 특별 당비를 당원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부하라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당에서 당원들에게 동결한 국고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당비를 내달라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말인데, 정치적인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여러 가지 여의도 문법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그 금액을 동결하고 정확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정당한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사용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듯이,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을 위해 가지고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특별 당비를 걷어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으로 동치가 아닌데 자꾸 말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위헌 정당인 위성 정당의 보조금을 어떻게 반납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개혁신당의 통합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은 다들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걸 알고 있지만은, 위성 정당, 위헌 정당은 애초에 기획부터 탄생까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불법, 의도된 위헌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다면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여의도 정치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 무법대로 정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 서희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가 225일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내용을 살펴볼수록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사들이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대단히 모호한 미봉책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만 무한정 늘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그 부담감에 만약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핵심은 선생님들의 주장처럼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규정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의 즉시 직위 해제로 이어지는 현행법을 어떻게 정교하게 바꿀 것인지입니다. 그저 분노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때 여의도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풍경은 가관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 가죽을 벗기니 내 가죽을 벗기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반사이익으로 자화자찬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업자들의 취업전쟁입니다. 여의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탐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멋있어지려 하지 않고 그저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만 횡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치는 환멸의 대상입니다. 과연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사람으로 보기는 하실까 싶습니다. 검찰 심판을 요란스럽게 외치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적어지겠습니까? 운동권 청산만을 말하는 국민의힘이 이기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습니까?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원통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건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가 안 되고 서로 뒷조사해서 폭로하는 그런 정치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쪽 모두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중년도 운동권 출신 중년도 더 이상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성장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으니 상대보다 티끌만이라도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권력에 미쳐있는 고인물들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는 여의도 고인물들을 집으로 보내는 선거입니다. 개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탐욕에 눈돌아간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